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떠나지 않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 주님의 참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환경 변화로 우리 믿음이 게으러 나태함으로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동안 낙심하며 저지른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을 마음껏 즐기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 신년계획을 위한 구소별 임원 워크샵 사랑의 김장당극이 장로 수련회 2020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등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 닮게 하옵소서. 사랑과 충성들을 바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응답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국민이 양분되어 있는 이 시대에 1천만 성도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열들은 1%도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다시금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 민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평안하여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제약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진 포텐촌 노년교회 위에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 가정 위에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우리 교회 위에와 남은 십자가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난 8개월간 우리 노년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마스크 제작 배포, 사랑의 쌀 나눔, 도시락, 반찬, 배달 봉사 등 나눔과 섬김, 봉사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물질의 헌신을 아끼지 않은 손길을 특히 청남녀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 방역 지침을 앞장서 헌신 봉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공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신령한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일임 청년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을 믿음의 결단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난 성도들에게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계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문명들 이렇게 강을 끼고 발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황하 문명, 황하 유역에서,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각각 발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 유역이 기후나 교통, 토지 이런 것 등 농업 발달에 아주 유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독일이란 나라, 지금 뭐 세계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데 두 차례 세계 대전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라인강의 기적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본받아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 그래서 정말 이루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에 이르기까지 그런 반열에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 그래서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고 세계의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경제 부흥을 이룬 데 있어서는 강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강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어집니다. 원래 강남이라고 한 곳, 강북 사람들이 먹기 위한 농산물을 재배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70년대에 그곳을 개발하기로 하죠. 정부에서 개발하기로 하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좀 이사를 가라,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취득세, 재산세,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강북에 산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것을 망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겠다, 각종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하고 명문 고등학교들 이사 가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의 강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값을 보면은 강남과 강북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강남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청와대 근무한 분들 두 채 있으면 하나 팔아라 그랬더니 강북에 있는 집은 팔지만 강남에 있는 집은 팔지 못하겠다, 차라리 청와대 나가겠다,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 많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강 저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강 이쪽에서 강 저쪽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강북에서 강남을 생각하며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아닙니까? 이 설교는 강 저쪽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 3절 앞부분 보시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또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 저쪽, 강 저쪽. 이 강은 어떤 강을 말하느냐?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은 2절 뒷부분 아예 강 이름을 넣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의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예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이런 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맨 위에 터키서 시작해서 이 북부 팔레스타인 지역,
그런 커다란 강입니다. 터키에서 시작해서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까지 흐르는 길이가 2,800km. 서울 부산이 한 430km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 낀 강이지 알만하죠. 티그리스 강과 함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 지금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러면 이 유프라테스 강, 강 저쪽은 어디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제방. 성경에 나오는 용어라면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바로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는데, 바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강 저쪽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바로 강 이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강 저쪽을 떠나서 강 이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 저쪽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적인 그런 의미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 저쪽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상들을 섬기던 생활을 말합니다. 불신앙의 생활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방황하고 또 그래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 저쪽과 강 이쪽 분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우상들을 숭배하는 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생활, 불신앙과 신앙, 세속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 어둠과 밝음, 제자리 걸음과 주와 동행하는 생활, 소멸과 영생,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얼마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6월 28일 새벽이죠. 새벽 3시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습니다. 일찍 피난길에 올라서 강을 건든 사람도 있었고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그로부터 석 달 동안 숨을 죽이고 숨어 살거나 인민군에게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강 저쪽과 강 이쪽, 그때 한강을 건너서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과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강 저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 강 저쪽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강 이쪽의 생활을 충실히 해라. 둘 중에 하나 너희들 선택해라.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지금 우리로 볼 때 강 이쪽에 서서 강 저쪽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강 이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 이쪽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 족장 시대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쭉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 감사함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이다. 참 아름다운 결단이요 화답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도 하나님을 떠난 일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이 사사기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사기는 계속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들어서 치십니다. 그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돌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배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자주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때만큼은 아름답고 순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아름답고 순수한 시간이 종종 있어야 됩니다. 아니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같은 아름다운 결단과 화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강 저쪽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강 저쪽에 그대로 남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켜서 역사가 시작된 땅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인류 최초로 국가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거기에 권력과 도시가 생기고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면서 강력한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부족과 국가들이 이곳 메소포타미아 평야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들 대부분 이스라엘보다 아주 크고 강성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족 속이라고 불렸는데 어땠습니까?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부족들 가운데서 세력이 가장 약하고 보잘것 없었던 게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강 저쪽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민족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얼마 동안은 명맥을 유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다른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은 강 저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강 저쪽에 있는 그런 나라와 부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서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라고 한 나라 아직도 강 저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선교의 자유가 허용되어져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아직도 강 저쪽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캄보디아의 종교상황을 보면 불교가 거의 국교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가 이슬람교, 기독교, 또 힌두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 대부분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불교라고 하자면 그게 순수한 불교가 아닙니다. 그 불교에는 정령 숭배라고 한 게 섞여 있습니다. 이런 쉽게 말하면 미신적인 요소가 상당히 가미가 되어진 좀 변질된 불교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도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 있는데 푸춘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푸춘번이 되면 사람들이 일곱 개의 절을 찾아가서 스님들에게 음식을 공양합니다. 음식을 주는 걸 공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는 조상들이 있는데 바로 이 스님에게 공양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절로 찾아온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이런 모습 보는 거 지금 이제 거의 없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봤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당 불러다가 이렇게 굿하는 집이 많았었습니다. 굿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떡이나 밥 같은 것을 문 밖에 차려놓습니다. 배고픈 조상 귀신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캄보디아나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냐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강 이쪽의 나라가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캄보디아의 그런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고 국제적인 위상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강 2편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강 2편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혹한이 몰아치는 1950년 12월 국군이 평양에서 철수할 때의 일입니다. AP통신 사진기자인 맥스 데스포라고 한 사람이 이 끊어진 대동강 다리를 건너는 피난민들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은 사진인데 저 사진을 찍어서 한국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전하였는데 그가 이 사진을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과 자유와 삶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래서 사진작가들이 받는 최고의 상인 퓨리처상을 바로 저 사진을 통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 저 끊겨진 철교를 넘어가려고 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도 많은 북한 농포들이 탈북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 사이에 있는 강, 이 강을 건너는 일,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것보다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을 건너서 믿음의 세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올해는 특별한 해 아닙니까? 코로나19가 거의 1년 지나가고 있고 장마도 기록적인 장마, 또 많은 태풍들 이런 가운데서 지난 날 생각하면 참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한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강 이쪽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쳐서 안 됩니다. 강 이쪽의 사람의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
이랬으니까 이래라. 다시 말해서 너희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강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강 이쪽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본문에 준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강 저편의 요소가 없는지 살펴서 있다면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은혜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진정으로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뒷부분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뒤져보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우상을 그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자 타령이나 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혈기, 분노, 거짓말 등 이전의 습관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강 저편의 요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씻어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세겜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의 백성들을 모으고 최후설교를 한다. 이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강 저쪽,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서 보면 세겜은 요셉의 뼈를 묻은 곳입니다. 요셉의 뼈를 묻었다. 출애굽의 위대한 일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보다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세겜이 야곱이 믿음을 새롭게 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 설교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방 지역에 있던 외삼촌 집에 살다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신앙 체험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신상을 섬기게 되었고 정결하지 못한 요소들이 자기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만웅을 부린 일 때문에 또 한 번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야곱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창세기 35장 2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강 저편의 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생활을 체험했고 또 가나안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야곱보다도 더 많은 신상들과 우상들 사이에 살았습니다. 당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싶어서 이미 과거 청산이 한번 있었던 역사의 땅 이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강 저쪽의 것들을 다 청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들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언약갱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약갱신, 약속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하시며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새롭게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또 어떤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을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 씻어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렵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강 저편의 사람들에게도 건너오시오 손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너오시오 건너오시오. 우리는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 강 저편에 있는 나라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백성에게 강을 건너서 이리로 오시오, 믿음의 세계로 오시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 또 그 비슷한 말 네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4절 앞부분 보면 이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하였고 뒷부분에 보면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였고 23절 뒷부분에서도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뒤를 이어서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대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가 한마디 해도 그 말 무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하나님 믿어요 한 번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네 번씩이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네 번 전도를 했으면 우리는 같은 사람 향하여 40번 아니 그 이상 전도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여호와가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신처럼 여겨진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리켜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윌렌 USB는 현대인의 두 가지 우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되어진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면 여호와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 바로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더 쌓고자 하는 탐심,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각 이쪽에 믿음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각 저쪽의 요소들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저쪽에 삼등하여 강 이쪽으로 오라고 부지런히 손짓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강 이쪽에 서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추수의 계절, 전도의 열매도 풍성히 맺어 추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 저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런지 모르는데 그런 우리들 강 이쪽으로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1장, 구찬송가 21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기록적인 장마, 또 계속된 태풍,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가정,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각가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들, 그 심령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임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풍요함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진 물질 축사하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함성욱 권사님이 전종현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 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그 앉는 좌석이 좀 달라진 걸 보실 텐데 좀 많이 앉을 수 있게 됐죠. 지난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조금 완화가 되어져서 1단계에서는 한 칸 건너 하나만 앉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한 600명 정도 예배실에 앉을 수 있는데, 우리 전에 코로나19 이전에 3부 예배 모이던 숫자가 600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갖고 불안한 마음 다 없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그동안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고 또 교회에서 이런 감염이 이제 별로 없으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더욱 조심하면서 예배도 이제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 계속 되어집니다. 영상 예배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사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원금 하실 때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주부 안에 봉투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 계좌로 하실 때 꼭 추수감사원금임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매년마다 이 추수감사 곡식과 과일들 이 앞에 장식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에 우러나시는 대로 자유롭게 토요일 날 10시까지 준비해 오시면 있는 그대로 장식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추수감사를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였는데 오랜만에 하는 특별기도회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또 묵상직도 함께 발행을 하였으니까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더 큰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현황 보고서와 지역당 보고서 다음 주일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속회 새롭게 편성해야 되는데 참고하게 됩니다. 또 내년도 요람 사진들 제출 대상되신 분들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장학금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 28명입니다. 우리 교인 고등학생들 12명, 외부 추천 학생 4명, 그래서 고등학생이 16명, 대학생들은 우리 교인 9명, 외부 추천 3명, 그래서 12명. 그래서 대학생은 전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 고등학생은 전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제 모든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교회 인재들 키우는 일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협력하시고 또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헌금해서 주는 장학금 이 받는 학생들 정말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또 이 사회의 인재로 자라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반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강령의 권사님, 정수영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하셔서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믿음의 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